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스매싱입니다. 스매싱. 자, 스매싱. 타점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파워 있는, 힘 있게 칠 수 있는, 그 다음 여유스러운 그런 스매싱을 칠 수 있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이 스매싱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급자분들 중에 스매싱을 타점을 너무 내 12시 방향 혹은 스핀서블 넣는 11시 방향, 이제 내 머리보다 뒤쪽에 넣고 허리를 젖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매싱을 앞으로도 좀 더 쉽게 치실 수 있고, 타점 또한 제대로 어떤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매싱 타점을 어디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12시 맞나요? 12시. 12시에서 6시. 혹은 12시에서 7시. 맞나요? 자, 물론 상황에 따라, 그죠? 스매싱이 날아왔을 때 내 허리를 뒤로 젖혀서 머리 뒤에 놓을 경우도 있죠. 12시가 아닌 11시, 10시 방향에 놓고, 사이드 코스로 각을 줄 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매싱을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파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공이라면 타점을 1시에서 잡는 것 또한 상당히 좋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윙의 궤적 자체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시에서 7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2시에 6시는 이렇고 1시에서 7시는 이렇죠. 그 다음 2시에서 8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3시에서 6시라면요 이렇죠. 자, 여러분들이 요걸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럼 왜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하는 스윙이 먼저 좀 익숙해져야 하냐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라켓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내 머리에서 오른쪽 어깨까지의 이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공을 치려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폭도 있을 거고, 팔꿈치에서 주먹까지의 폭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치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스윙의 궤적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야 좀 더 파워 있는 스매싱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시에서 6시 방향 혹은 12시에서 7시 방향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야구 투수를 공을 던질 때 최대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12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윙을 해서 이런 동작으로 공을 던진다면 파워가 생길까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보면 약간 여기서 이렇게 접혀 나오죠. 그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휘두르는 스윙으로 공을 훨씬 더 세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자 때부터 여러분들이 테니스 포핸드를 배우시면 이런 가로 스윙, 그죠? 그 다음 수평 스윙이라는 동작을 많이 배우죠. 자, 요게 이제 최대한 많이 내가 초급자 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높은 공 포핸드 칠 때는 좀 어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매싱 동작도 포핸드하고 좀 다르죠? 스매싱 동작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스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스윙을 하면 이 팔꿈치나 손목 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너무 뻣뻣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시에서 7시 혹은 2시에서 8시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것보다 3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휘둘러지는 팔꿈치와 손목 관절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순서를 한번 정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매싱 연습을 하실 때 내 허리 높이, 자, 여러분 포인트 치실 때 허리 높이 던져놓고 이렇게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내 허리의 높이에 공을 던져놓고, 내 허리의 높이에 공을 던져놓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내 허리의 높이에 공을 던져놓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에 힘을 주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느껴질 거예요. 자, 팔꿈치를 어떻게 쓰고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 느낌이 옵니다. 자, 허리 높이를 땅으로 이를 한번 찍어 봅니다. 허리 높이의 공을.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찍히는 느낌, 지금처럼 저처럼 뭔가 빵 두드리는 느낌 들면 허리 높이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이를, 공의 높이를 높이는 거죠.
어깨 정도 높이. 그리고 또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어깨 높이. 자, 그러면 대각성으로 휘두르는 느낌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깨 높이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내 머리 높이를 올리는 거죠. 내 머리 높이. 단, 여기서 내가 머리 높이 올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시거나 혹은 이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에 두셔야 됩니다. 앞이 아닌 옆에 놓고 내 머리 위에서 또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죠. 옆으로 찍는 이런 결의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두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공의 위치, 그 다음 내가 바깥에서 안으로 휘두르는 요 팔꿈치 손목에 대한 쓰임, 요거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이 동작을 먼저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코치님이 공을 던져주는 높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초급자 때부터 스매싱을 이렇게 돌려놓고 요 높은 하이볼을 치려고 하면 테이블 위에서 아래로 찍으려고 하는 스윙 때문에 이 돌아가는 스윙에 대한 결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무릎 높이, 허리 높이, 어깨 높이, 머리 높이 요 순서 단계로 해서 높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서 내가 바깥에서 안으로 하는 이 스윙에 대한 궤적을 익히신다면 내가 타점을 대충 어디에 다 두고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 되고 어떤 손목 쓰임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스매싱을 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 동작을 보시고 좀 전에 했던 1시에서 7시 방향 혹은 2시에서 8시 방향 요 궤적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스매싱이 날아올 때 여러분들은 머리 뒤에서 이렇게 아래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머리 위에서 12시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옆에 두시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두시고 이렇게 좀 비틀어서 틀어서 치는 듯한 1시에서 7시 혹은 2시에서 8시 방향으로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이 스윙의 궤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스매싱을 너무 세게 힘을 주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했던 요런 느낌의 스윙이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팩트는 내가 힘을 위에서 아래로 찍으려고 하는 동작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좀 더 이런 스윙에 대한 점진적인 스윙의 궤적,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입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다음에 또 스매싱,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하는 스매싱의 강의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